어제 뭐 어제 뭐 어제 뭐 끝나고 있어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거대 양당의 정리정략적 계산으로 인해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마타도어와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도 않고 대화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구조개혁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구태정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합의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 합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것에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작년 12월에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을 거부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 온갖 핑계를 들어 현재의 누더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석수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비례대표 의석에 소위 캡을 씌운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가 다당제로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을 지향하고 다당제로 연합정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도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제1당의 의석보관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 모두가 각별하게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촛불민심의 열망이며 민주세력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구조개혁의 완수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